원도심은 새로운 발전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사람들만으로는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전의 원도심이 새로운 발전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추진할 지도자도 새로운 사람이 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들 세 사람의 신인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대전 충청권은 세종시의 출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병석 의원님을 비롯한 대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특별법을 만들어 혁신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적 기반을 갖춘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것 없이 혁신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 갈 것이라는 점을 또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남길 교훈을 앞장서서 실현할 것이 대전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그렇게 되도록 저도 또한 이런 세 분의 지도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전 대덕에 있는 한 기업이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이미 미국에 수출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날개도 친 듯이 수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대전이 지정받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와 자유특구가 더 내실 있게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앙당과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라는 핵의 망측한 전염병을 퇴치해야 하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경제 사회적 충격을 빨리 완화해야 하는 이 전쟁입니다. 이 두 개의 전쟁 모두를 우리는 이겨야 하고,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에서 벗어난다면 그 일을 가장 먼저 할 나라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이렇게 감히 저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싸울 마음과 준비로 가득 찬 그런 후보는 적어도 이번에는 뽑지 말아주시고, 일할 마음과 준비로 가득 찬 후보를 뽑아주십사,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셔서 싸움박지르는 국회가 아니라 일로 밤을 새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주세요. 국민 여러분이 지금 겪으시는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거듭거듭 드립니다.